감사합니다. 상품을 가지고 계산대에서 포장하십시오. 到着。初めて自由に行ってきましたけど。 마지대였었는데 디자인도 꽤고 이 옷도 많고 비꾸리시마시다. 제가 오늘 GU에서 구매한 거는 후유 아 겨울 옷을 하나 구매했고요. 그리고 티셔츠 두 장, 몸에 간단히 걸칠 수 있는 자켓 하나, 그리고 벨트를 구매했습니다. 네,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이 옷을 입어보도록 할게요. 겨울 옷부터 입어볼게요. 바로 이 위에 바로 그냥 옷을 입어볼게요. 이게 원래는 여자 옷이에요. 여자 옷 2X라지라서 아 그러면 내가 입어도 되겠다 싶어서 샀죠. 이런 식으로. 여기서 촬영하는 게 더 잘 보이네요. 여기서 할게요. 오, 이런 색입니다. 대래. 전신이 약간 이런 느낌. 네. 봄에 깔끔하게 입기 좋은 것 같아요. 바지색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색에 따라서 또 밝은 톤으로 입어도 봄에 입기에 이쁠 것 같아요. 이런 느낌, 이런 느낌. 그리고 또 제가 아주 빨간 목폴라를 구매했어요. 이거는 되게 저렴해요. 390엔, 3,900원. 이건 뭐 어떻게 입을까 사실 생각은 안 했지만 뭐 입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. 네. 네. 입으면 이런 느낌. 그냥 이런 아이템들을 가장 심플하게 입는 게 좋은 것 같아. 그냥 이런 식으로. 보일 수도 있겠다. 이런 거에는 그냥 같이 빨간색을 이렇게 좀 깔맞춤 할 수 있는 이런 가방으로. 깔끔하지 않아요? 이렇게 입으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구매한 게 벨트를 구매했어요. 990엔이고요 그냥 벨트입니다. 이런 느낌의 벨트이고요. 이런 옷에다가는 안 어울리네요. 네. 좀 더 캐주얼한. 이런 느낌. 이런 느낌. 이런 느낌. 이런 건 이제 딱 봄에 이런 베레랑 포인트로 이렇게 딱 맞춰서 입으면은 예쁘죠? 이런 기본적인 아이템들을 액세서리를 통해서 좀 더 자신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패션을 만들어 보아요. 김모 이런 느낌입니다. 그리고 아까 잘 안 보였던 패딩을 또 한번 다시 여기서 입어볼게요. 이렇게 바로 이렇게 딱 입으면은 이쁘지 않아요? 딱? 이게 다 GU입니다 여러분. GU? GU? 구구와르도. 제가 구매한 이 스트라이프 티셔츠, 이 패딩, 목폴라, 재킷, 벨트 다 합쳐서 9,185엔. 이거 다 샀는데 10만원도 안 돼요. 진짜 싸지 않아요 진짜. 한국에서도 앞으로 GU가 유니클로보다 매장이 많아진다면 100% 인기가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. 네, 그럼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GU에 가셔서 봄옷을 준비해 보세요. 대화 오늘은 여기까지. 짠해 슉.